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현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테러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.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철 이용 중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과재 및 독가스 테러 등 위험 상황을 감지하셨을 경우 전동차 내부의 기상 인터폰이나 차내 활동 중인 보안 요원 또는 가까운 고객 안전원에게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통과치를 안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이럴 텐데 맨날 이러니까 저희가 좀 못 믿는 거라서 이번이랑 쓴 게 증거가 좀 되게는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내서 그러니까 국민들 좀 그러니까 좀 믿을 수 있게끔 증거를 냈으면 납득을 할 텐데 저거 때문에 좀 안 믿다가 그런 식으로 너무 증거가 없는데 너무 좀 북한 쪽으로 좀 몰아세우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. 뭐 북한에 뭐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증거를 내서 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만 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관 조사 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 참여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전에 어떤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좀 그렇게 참 신뢰가 안 가는데. 정부가 그러니까 좀 선거를 앞두고 좀 이용한다는 생각은 혹시 있으셨어요? 그런 생각도 뭐 주변에서 말하니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이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